사장님. 사장님. 네네. 달았는데요. 네네. 아, 이거 차가. 네. 가벼워진 느낌, 가벼워진 느낌이 나는데요. 가벼워진 느낌에다가 고속 얼마나 밟으셨어요? 나, 그죠. 고속 지금 고속도로 왔는데. 네네네. 그냥 2000에서 2300 사이. 네네. 그러니까. 네. 2500 하면은 더 만약, 속력이 더 많이 나와서 그냥 2300, 100, 그렇게 밟았는데. 2300에 그 속도는 몇 킬로 나왔는데요? 2300, 2100에 140. 2100에 140km? 예, 140, 예, 140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달기 전에는 2100에 140이 안 나갔을 거예요. 아, 아무튼 차가 미끄러지듯이 네네. 나가는데요. 미끄러지듯이 나가고요. 이제 더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예. 한 70이나 60 밟다가, 예. 밟고 가다가, 살짝 예. 더 깊게 이제 급가속까지는 아니더라도 풀악셀을 밟는 게 아니라 살짝 깊이 더 밟으면, 예. 등어리를 차 시트에 딱 대고 살짝 더 밟아버리면 등이 차 시트에 딱 붙는 것처럼 우 하면서 힘을 많이 써요. 아, 그걸 안 해보신 거야 지금. 예. 아, 70km에서 그러면 풀 악셀에 밟으면 70km, 60km에서 왜냐면 예. 60km 달리다가 일반적으로 이 알파 100을 안 달았을 때 다시 밟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안 나고 약간 뒤늦게 출발을 하는데 바로 즉각 반응하면서 차가 뒤에서 와 미는 힘이 느껴질 거예요. 아, 그거를 안 해보신 거야. 그냥 부드럽게 타기만 하신 거야. 난 좀 부드럽게 네. 이 느낌은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느낌 타시면 평상시에 타시는데 내가 이제 네. 좀 재밌게 타려고 그러면 갑자기 급가속으로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거 안 달았을 때는 급가속 하려고 그러면 좀 힘을 좀 앞에서 쓰는 느낌이 난다면 이 배기를 하고 나면 뒤에서 막 미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탄력주행이 네. 탄력주행이 더 길어져요. 늘어난 거던데요. 예, 더 늘어나가지고 연비도 좋아진다는 지금 데이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내주행에서는 네네. 거의 뭐 악셀에도 안 밟아도 되죠. 그냥, 맞아. 그 카세터 사장님도 뭐냐고 물어보잖아. 안 그래도. 네. 한 군데 갔다가 네네네 번역 안 달아주려고 그래요. 아, 그런 데도 있어. 아, 참 기분 나빠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다른 데 돌다 그 네. 갔는데 네네네 아, 번역고 아, 효과 없을긴데. 아, 그러죠.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차가 네. 지금 7.5km거든요 네네네 엔진비가 네네네 킬로 나간다고. 예? 몇 킬로 나간다고? 6km, 원래, 라벨지에 보면은, 공식 연비가 7.5km. 그렇죠. 예, 네, 나는데, 시내주행 하면은 6km 나온다고. 야, 그러면 그 사람 안 믿을걸? 대부분 체험에 그거는 4.5에서 5 나오면 많이 나와요, 시내주행에서. 예, 네, 그리고 맞아요. 지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올 것 같다고요? 예, 네, 이제 차가 지금 악셀 달아봤는데. 네네. 스트레스 나가는데. 네네. 지금 이제 오늘 바로 달았지만 사장님이 네. 고속도로 올려서 한번 고속 한번 밟아보면 그때 또 전화 네. 주실 거예요. 아마 막 힘이 남아도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3.6인데 3.6cc 3600인데 4000cc 이상 타는 느낌으로 힘을 막 밀어줘요. 그거 한번 느껴보세요. 어저께라도 네. 지금 어저께라도 막 힘을 막 써요. 네. 네, 지금 악셀 남아봤거든요. 지금 악셀 남아봤는데 지금 밀고 나가요 지금. 그렇게 됩니다 사장님. 이거 배기하고 또 차이가 나네요. 사장님. 아, 지금 배기 이제 흡기만 했다가 배기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놀래고 있어요. 네. 흡기하고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네네. 아, 근데 그때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그 뭐이고 살짝 좋아하라고 했는데 몇 조거든데? 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 움직일 정도만 조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풀을 거 아니니까. 예, 사진 찍은 거 좀 다 좀 보내주시고요 사장님. 예. 그리고 뭐 또 아, 힘들지 않으시면 한 3분 이상 영상 찍으셔서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좀 쓸게요. 예, 내가 지금 요. 예. 아까 찍으려고 하니까. 네네네. 혼자서는 못 찍겠더라고요, 사장님.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혼자서 안 찍어봐서 어려우니까 동승하시는 네. 분 있을 때 운전석에서 카메라만 앞에 보고 들고 있으라고 하고 사장님이 이제 예. 느끼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차가 미끄러지듯이 나가고 또 물론 이거 달기 전에도 네네 그렇죠. 잘 나갔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또 틀리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 제품 하면은 세 분들이 좀 마약 저거 하는 것 같다고 계속 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그 카테드 사장님한테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나간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처음에 이제 그 카센터에서 네네. 그 이제 차 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떼는데 이 차가 그 달기 전하고 차이가 뭐냐면 가벼워졌다는 그 원래 묵직하잖아 무겁잖아요 차면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진으로 뺄 때도 브레이크만 떼는데 지가 그냥 막 알아서 나가요. 네, 네 맞아요. 사장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정차에 있다가 신호 걸려 정차에 있다가 엑셀 딱 뛰면 그냥 차가 그냥 못 나가서 안 달이에요. 아 지금 그래요 사장님. 네 맞아요 그렇게 돼요. 출력이 업이 된, 네. 네. 출력이 업이 된 만큼 힘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죠. 아, 그렇지. 아... 네네. 웃음밖에 안 나요. 왜, 내가 그래요, 지금. 네. 처음에 그 미끄러지듯이 나가니까 꼭 얼음에 달리는 기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얼음 위에서 차 가면 이제 미끄러지듯이 나가잖아요. 네, 스케이트 타고 나가듯이 그냥 쭉쭉 나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느낌. 맞습니다. 아. 재밌죠? 네, 재밌어요. 저희 제품이 이래요. 근데 10개 달았는데. 네. 또 달면 또 틀려지겠지요. 또 틀려지는데, 지금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잘 네. 타시다가 또 심심할 때, 뭐 한 뭐 네. 두 장에서 네 장 또 하면 또 틀려져요. 아... 저는 지금 16장 달려있어요. 아, 그래. 네네. 또 추가해볼까? 다음에 타월에다가 좀 타시다가 좀 재미 없을 네. 때 또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 근데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네. 배터리에 네. 그 플러스 접지 했잖아요. 했죠. 네. 그런데 그거 붙으면 어떻게 그 거기서 알파 붙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사장님 알파 흡기 뭐 한두 장 붙여놓으면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고 해요. 아, 그래요? 거기는 이제 알파 흡기를 붙이는 게 낫고요. 아, 배터리에는? 네네네네. 아, 그 동영상을 그러면은 어떻게 찍어서 그냥 그도 차 달았던 거. 아니, 달았던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설명하면 되니까. 예. 그냥 운전하시면서 와, 이거 100기 달았을 땐 이랬었는데 또 100기 달고 나니까 이렇게 또 틀려지네 하는 거 그냥 느끼시는 대로 찍은 거 올리시면 돼요. 아, 그냥 지금 차가 이렇게 나갑니다. 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찍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찍어서 차 멀리 신호 보고 이제는 네. 멀리 신호가 빨간 불이면 엑셀레터를 미리미리 뜨셔야 돼요. 차가 잘 나가니까 그런 것도 이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아, 지금 네. 지금 그래요. 지금은 탄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시내인데요. 그러니까 탄력으로 그냥 가요 차가. 네, 맞아요. 지금. 아, 이거, 근데 안에 그 신기하게 그 알루미늄 같은데, 그게, 안에 그게, 그게 그거지요. 그 안에 이제 그 성분이, 네. 우리가 이제 공개할 수 없는 성분인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네. 얇게 펴서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효과 나오는 거 찾아내느라고 저희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튼... 이것도, 네, 이것도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니까 계속 쓰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형님 찍어서 한번 좀 보내주세요, 사장님.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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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 예, 도착했습니다. 어, 벌써 가셨어요? 아, 또 많이 밟고 가신 거 아니에요? 밟았죠. 아, 그래요? 차 어때요, 사장님? 악셀레터가 그 뭐 브레이크 유격 올라오는 것처럼. 네네네네, 맞아요.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덜 밟는다 그럴까? 그렇죠. 더 덜 밟는데 막 차는 네. 치고 나가고. 그죠? 한참 좀 덜 네. 밟는 느낌.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힘 다 쓰고. 그리고 뭐 좀 그 스타트 그게 조금 좀
전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차이 나죠. 민첩하게 바뀌어요. 그게 아마 좀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예. 어떻게 됐든 지금 오늘 장착한 것도 또 이슈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타보시고, 사장님이 평소에 타신 대로 타면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전에보다 덜 밟는데 차가 다 힘도 쓰고 다 더 잘 나간다, 부드러워졌다, 뭐 이런 게 다 바뀌거든요. 네. 지금 오면서 느낀 건 그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좀 덜 밟아, 먼저보다. 그렇죠, 그렇죠. 느낌으로. 한참 덜 밟죠. 네, 맞아요. 네, 그게 많이 와닿네. 네, 다행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항속주행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항속주행 더 늘어나요. 네. 다 느끼신 거 맞고요. 예, 예. 저희는 기분 좋았던 게, 제가 같이 사장님 안 탔지만 타봤는데, 와, 저희가 내가 이제 그 차가 바뀐 걸 아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밥을 좀 일찍 먹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사장님 하여튼 뭐, 네. 벤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모처럼 그렇게. 네. 사실 또 뵈니까 또 조합 좋고. 아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는 뭐 또 언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항상 뭐 유튜브로 네네 그냥 관심 갖게 또 지켜보고 있고 저기 하니까 아 고맙습니다 항상 네 어려운 시국이니까 뭐 잘 견뎌내시고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네.